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다노TV의 제시예요. 지난 여름에 살 빠지는 장바구니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는 걸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유용하다고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겨울을 맞이해서 살 빠지는 장바구니 겨울 채소편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안 그래도 요즘 집에만 있으면서 배달 음식을 시키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달고 짜고 자극적인 맛에 아무래도 길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맛을 다시 건강하게 리셋시킬 수 있는 자연의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아이템을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살 빠지는 장바구니라고 해서 무조건 저칼로리 음식을 소개하냐, 그렇다기보다는 똑같은 재료여도 제철 재료일 때 그리고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서 훨씬 더 영양가 있게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영양가 있게 맛있게 먹는 게 왜 중요하냐? 다노TV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단순히 저칼로리를 먹는 게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고루 다양하게 챙겨주는 것이 우리 몸이 과식을 자꾸 하려는 기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다노TV에서는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아이템들을 잘 활용해보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몸을 더 건강하게,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을 튼튼하게 이겨낼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니까 오늘 소개하는 아이템들을 잘 활용해보시면 좋겠어요. 단짠 배달 음식에 길들여진 입맛, 이번 겨울에 한번 확 바꿔봐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주자는 시금치예요. 무슨 시금치야? 라고 좀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시금치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겨울에 정말 제대로 된 맛있는 시금치를 맛본 후로 시금치에 대한 편견이 완전 깨졌어요. 진짜 맛있는 시금치를 만나려면요, 요 뿌리가 최대한 좀 온전히 살아있는, 그리고 요 뿌리랑 밑동 부분이 조금 굵직한 그런 시금치를 좀 찾으시면 좋아요. 왜냐면 시금치가 겨울 채소다 보니까 당분이나 영양소를 요 뿌리 부분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래서 저장된 이 뿌리 부분이 진짜 달고 맛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밑동이랑 뿌리가 최대한 보존이 되어 있는 시금치를 사서 4등분 정도를 해요. 밑동을 잘라내지 말고 그걸 그대로 뜨거운 물에 데쳐서 나물을 무치면 특별히 간을 많이 하지 않아도 굉장히 맛있는 시금치 나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금치는 늦겨울 초봄으로 갈수록 더 맛있어져요. 그래서 지금이 시금치랑 친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시금치가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무기질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너무 좋은데, 시금치를 계란이랑 같이 볶아서 먹으면 단백질도 같이 섭취할 수 있어서 더 좋고 맛 궁합도 굉장히 좋아져요. 나는 육식주의자다, 아무래도 시금치랑 좀 친해지긴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다진 돼지고기나 차돌베기를 볶으면서 나오는 고기 기름에 시금치를 같이 볶아서 밥 위에 올려 먹거나 그냥 반찬으로 드시기를 추천해요. 굉장히 맛있어요. 두 번째 주자는 봄동이에요. 되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봄동 매니아이신 분들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이 봄동은 제가 이거를 밟은 게 아니라요. 원래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어요. 봄동은 배추의 일종인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바짝 바닥에 붙어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되게 귀엽죠? 나만 귀엽나? 시금치랑 마찬가지로 봄동도 이 하얀색 단단한 줄기 부분이 되게 달고 맛있어요. 그리고 은은한 단맛을 느끼시려면 늦겨울, 초봄, 2월 이때쯤에 시도를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요즘에 봄동 집에서 어떻게 먹냐면 그냥 대충 썰어서 겉절이로 먹기도 하고요. 국 중에 제일 만들기 쉬운 게 또 된장국이잖아요. 된장이랑 두부랑 애호박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별다른 재료가 없을 때는 그냥 이 봄동을 썰어서 넣으시면 정말 맛있는 봄동 된장국이 돼요. 찬바람 불 때 밥이랑 따뜻한 국 한 끼 생각나실 때 되게 간단하게 충분히 포만감 있는 봄동 된장국을 끓여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떤 레시피보다도 그냥 봄동 깨끗이 씻어서 썰어서 밀폐용기에 담아두고 스낵 같은 거 땡길 때 그냥 이렇게 씹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냥 잘 씻어서 먹기만 해도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채우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주자는요, 콜라비예요. 콜라비가 양배추에서 분화된 품종인 거 아세요? 그래서 약간 식감이 양배추 단단한 코어 부분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겨울에 나는 콜라비는 양배추보다 좀 더 단맛이 강하고 짙어져요. 방금 소개된 시금치랑 봄동은 씹을수록 고소하고 은은하게 올라오는 단맛? 그래서 밥이랑 같이 먹었을 때 잘 어울리고 뭐 참기름이나 마늘이나 고춧가루나 이런 식재료들과 잘 어우러지는 단맛이라고 하면 겨울 콜라비는 그거보다 좀 더 본격적인 단맛이어서 스낵 땡길 때, 입 심심할 때 석박지처럼 떨어가지고 입 심심할 때마다 드시면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설탕으로 만든 인공적인 단맛이 나는 그런 음식들을 계속 먹다 보면 단맛에 익숙해지고 그거보다 더 단 것,
더 자극을 주는 음식을 계속 찾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보셨겠지만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하루 이틀 먹다 보면 그 다음날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인공적인 단맛은 중독성을 부르는데 이런 자연의 단맛에 익숙해지면 인공적인 단맛이 오히려 되게 부자연스럽고 불편할 정도로 달다라는 느낌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콜라비를 입맛 성형 아이템으로 잘 활용해보시면 좋겠어요. 게다가 콜라비도 양배추랑 마찬가지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나 변비 있으신 분들한테 너무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생으로 드셔도 좋고 스무디에 넣어서 갈아 드셔도 좋아요. 근데 언니 저는 콜라비를 처음 보기도 하고 이가 좀 안 좋아서 너무 딱딱해서 찍기가 그래요 하시는 분들은 요 콜라비를 감자채 썰듯이 채를 썰어요. 그래서 그걸 샐러드에다가 넣어서 먹으면 샐러드 은은한 단맛도 좀 업시킬 수 있고요. 아니면 감자볶음 볶는 것처럼 올리브유에 볶아서 드셔도 감자볶음이랑 비슷한 식감을 내면서 감자보다는 부담없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콜라비로 대체해서 볶음 요리 드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마지막 주자는요 케일이에요. 케일은 사실 다노샵 그린 스무디의 주 재료이기도 하고 자주 소개드렸던 것 같기도 해요. 요즘에는 케일을 365일 만날 수 있긴 한데 사실 케일은 겨울 제철 식재료예요. 그래서 겨울에 먹었을 때 더 좋은 풍미를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런 풀떼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풀에 강한 식감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케일은 겨자채나 샐러리 이런 향이 강한 것들에 비해서는 좀 무난하게 샐러드로 먹어도 좋고 스무디로 먹어도 좋아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일 샐러드 레시피는 굉장히 심플하게 케일을 툭툭 썰어서 소금이랑 후추랑 올리브유를 딱 이렇게 세 가지만 뿌려서 버무려서 먹는 건데요. 무슨 맛일까 싶잖아요. 그런데 케일이 맛있으면 그냥 이렇게만 해도 정말 맛있는 샐러드가 돼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이 많은 케일이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을 같이 먹으면 맛 궁합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소 흡수율도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케일 데쳐서 쌈밥으로 만들어서 한 입에 먹기 좋게 만들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쌈케일 같은 경우는 딱 손바닥 위에 올려서 쌈 싸먹기 좋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고기 드실 때 꼭 케일 잊지 마시고 한 장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겨울에 더 맛있어지는 채소들을 한번 소개해봤는데요. 이것 말고 뭐 바다에서 나는, 산에서 나는, 들에서 나는 겨울 제철 식재료들이 정말 정말 많지만 오늘은 칼로리 대비 영양밀도가 높은 아이들로만 한번 추려봤어요. 오늘 소개한 재료들은 단순히 다이어트에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공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던 내 입맛을 다시 자연의 맛으로 리셋시켜주는 고마운 아이들이니까요. 다이어트하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랑 같이 이런 재료를 가지고 건강한 식단 한번 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습관 성형에 유익한 좋은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